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닛 41, 41강 그 밖의 전치사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치사구 하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라 명사가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1-1의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를 보면 because of라는 게 나오죠. 그럼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는 due to, 이것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요. 이 다음에도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for, from, of, with 이러한 전치사들은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자, 687번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of the sudden snow. Sudden이란 말, S-U-D-D-E-N, sudden이란 말은 갑작스러운이란 뜻이죠. 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끊고요. Few people arrived. 여기 few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A few는 잘 들으세요. A few. A few. 앞에 a라는 하나의라는 뜻이 들어가면 약간의라는 말이 되고요. 어가 없이 그냥 few가 사용되면 거의 없는 이란 뜻이 돼요. 자, few, few는 거의 없는이에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 도착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디에? At the meeting, 그 모임에. On time은 정각에라는 뜻이에요. 정각에. 688번 볼게요. I could not sleep.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For the pain. For the pain, 그 고통 때문에. In my leg, 내 다리에 있는 고통이죠. 689번, her child suffers. 그녀의 아이들이, 아이가 고통을 겪었다. suffer라는 말은 뭐뭐 때문에 고통을 겪다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그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An atomic skin disease. 자, I'm sorry, atopic skin disease. 아토피성이. atopic, 아토피성에 다시 한번 발음 주의해서 atopic, skin disease, 피부병 때문에. 690번, the actor died, 그 배우는 사망했다, 죽었다, of, 뭐뭐의 원인이죠. Stomach cancer, 위암 때문에, of는 바로 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691번, her shoulders were shaking.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Hard. 아주 강하게. With laughter. 웃음과 함께. 41-2번 볼게요. 수단은 도구의 전치사고. By. 뭐뭐를 이용하여. By 또 교통수단이라면 뭐뭐를 타고가 되고요. By ing. 꼭 주의해 보셔야 되는데, 뭐뭐 함으로써 by ing. with 또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뭐뭐를 이용하여 사용해서 through도 뭐뭐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도구의 전치사로 사용됩니다. 자, 692번 함께 보도록 하죠. I have to travel. 나는 여행을 해야 됩니다. travel. 얼마 동안? 50 minutes. 50분. by subway. 지하철로. by subway. to get to my office. 사무실에 가기 위해서. 693번. She wiped. 그녀가 닦았어요. wipe란 말은 닦아요. wipe. W-I-P이에요. 뭘 닦았냐? Her lipstick. 그녀의 립스틱을. 립스틱을. off. off는 블레드. 떨어지도록. with the tissue. 화장지를 가지고. 694번 볼게요. My dog shows me. 내 개가 나에게 보여줘도 뭐를? He is happy. 그가 행복하다고. Okay? 어떻게 보였다? By ing, by wagging, 흔들므로써. 뭘 흔들어요? His tail, 꼬리를요. 695번 볼게요. Concert tickets are being sold, 팔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판매되고 있었다. 수동태이면서도 비동사 are, being, pp. 수동태이면서도 진행형이 되죠.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를 나타내고요. 자,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696번. His failure was due to, 뭐 때문이다?
His lack of work. 그의 일의 부족 때문이다. 그 다음, 617번. Fix. 고정시키세요. The two pieces. 두 개의 조각. 이 조각은 어떤 부품이 될 수도 있겠죠? Together. 함께. 뭘 가지고요? With glue. 자, with glue. 바로 풀을 가지고. 698번. She could solve the her problem. 그녀는 문제를 풀 수 있었다. By consulting. 컨설팅을 통해서. 뭐뭐에 의하여. 자, 41 다시 3번 볼게요. 그 밖에 있습니다. 699번. 여기에는 for는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re you learning computer graphics를 너 배우고 있니? Are you learning for pleasure? 즐기기 위해서 or for your 일을 위해서. 700번. We had a wonderful holiday. 우리는요 아주 멋진 휴가를 보냈어요. Despite라는 이 전치사 주의하세요. Despite plus 명사가 나와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됩니다. Despite plus 명사가 나오죠.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701번, The bridge is made of steel. 그 다리는 강철로 만들어, be made of,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wine is made from grapes라고 했죠. 와인은 만들어진다, 포도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때, 형태가 달라질 때는 from을 쓰고요.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엔 of를 쓴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702번 볼게요. A woman in a blue suit.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는 그 여성은 sat, 앉았다. 어디에? Beside me, 내 옆에. 자, 거기 in은요, in a blue suit 할 때 in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것을 입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진 거죠. At the meeting, 자, beside me, 내 옆에 앉아 있었다. At the meeting, 그 미팅에서. 703번 볼게요. Most students in the class, 그 수업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most, 대부분의 학생들은 come, 온다. 어디에서? From English speaking country, 영어로 말하는 국가에서 온다. 즉, 그 국가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704번 볼게요. This beautiful dress is made. 이 아름다운 dress는 만들어진다. 뭘로 만들어져요? Silk. 자, 그럼 여기서 of가 사용될까요? from이 사용될까요? 당연히 of가 사용되겠죠. 왜? 사물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of를 쓰는 거죠. 뭐뭐를 만들어준다고 할 때. 705번.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라는 뜻인데요.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he couldn't meet her.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706번. I saw lots of boys and girls. 나는 보았다. I saw 많은 남녀 아이들. 소년과 소녀들을. 뭘 입고 있죠? In uniform. Uniform을 입고 있는. 입고 있다라고 할 때 in을 쓴다 그랬죠? In a blue suit.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는. 여기서는 uniform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in을 써야 됩니다. On my way to the school. 내가 어디 길에서 어디로 가는 길? 학교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해서 그 밖에 전치사 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전치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